1번 봅시다. 여러분, 수의 동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해 볼까? 일단 뭐가 와요? 주어 주어, 가고 동사, 동사. 그다음 간접어, 그렇죠. 그다음 간접. 직접식으로, 그렇죠. 발음 그다음 잘하네. 뭐. 맞죠? 보호가 부사입니다. 아, 네. 이렇게 지금 오는 거죠. 그럼 나의 삼촌 이 우리나라 말에 은, 는, 이가. 이, 가가 있으면 뭐가 돼요? 주어가 된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자, 첫 번째 나의 삼촌 my uncle이죠. 여러분 주셨다요. 쌍시였다면 시제가 어때요? 화품하네.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다가 give인데 과거는 gave. 선생님 그거 외워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 되죠. 예? 그렇죠? 네, 주어 왜 개입입니까? 다 주셨다. 과거잖아. 예? give라는 동사는 과거가 되면 gave가 되는 거지. 예, 기부가 주다 아니에요. 근데 과거니까. 근데 사단데? 아닙니다. 사줬다는 말이에요. 그, 바시구나. 파트. 끝까지 봤는데 줬다는 거 살을 안 봤어요. B, O, U, G, 그렇죠. A, 맞아요. C, D. by가 동사 운영 과거 되면 but이 되죠. 오케이? 자, but 누구에게? me or what?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여러분 아요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 와요, 사물이 와요? 그래요. 사람이 옵니다. 직접 목적어는 사 물이 대체로 온다고 했어요. 오케이. 한번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거? 질문이죠? 질문이죠? 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통문장에서 나오잖아. Can you 아니면 could죠? could는 can you와 뭐가 달라? can you는 조금 공손함이 없죠? could는 해야 한다. 약간 공손함을 담고 있어요. Tell me. could you tell me. me? 그렇죠. 원래는 여기 있는 조동사가 어떻게 해요? you 다음에 can이 온다든지 이러잖아. you can tell me 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한테 말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을 만들려면 조동사를 앞에. 앞으로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an you tell me인데 can you tell me는 조금 어떤 말이라고 해서 친구들끼리 할수 있는 말 또는 손 아래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could you tell me 이게 주어지? 텔이 뭐야? 다형식 동사예요. 아이오가 있으니까 디오는 뭐야? A funny story. 그쵸? 그리고 반드시 의문부, question mark을 해야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A funny story는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소리나 읽어보자. 자, could you tell me a funny story? 자, 그녀는 나에게 앨범을 보여주었다. 그녀, she죠. 보여주다라, show죠. show의 과거형은 showed. 우리가 이런 동사를 규칙 동사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ed가 들어가면. 누구에게? 나에게. on 앨범이죠. 여러분, 왜 on이 와야 돼요? 이 a가 뭐야? 그 모음이죠. 모음이요. 모음이기 때문에 앞에 on을 붙여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on은 개수가 몇 개야? 하는 게죠. 자, 틀렸지? 틀렸잖아요. 알겠죠? 주어, 반역동사, I, O, D. 자, 그러면 사진에는 묻겠다. 얘를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지. 네. 그럼 어떻게 돼? She G. U. showed On. on 앨범. 앨범. 자, 저 알아요. 그렇죠. 자, 투, 미. 그렇죠. To me. 왜 to가 와야 돼? 예, 잘먹어. 아니, 그, 입전. 오케이. 와, 하루 만에도 답이 왔네. 잘했어. 있어서 전달하는 의미의 동사는 있전. 동훈이 기억하지? 문요 아니에요. 문요는 ask요. 와, 동훈이가 그런 것도 얘기하나? 많이 발전했네. 자, 그 다음 몇 번? 5번이요. 5번 갑니다. 자, 그는이니까 주어가 뭐예요? 이. he죠. 동사 제일 뒤에 있어요. 티처. 가르친다. teaches죠. 예. teacher는 선생님이잖아. 여러분, teach가 가르치다죠. 여기다 er 붙이면 뭐뭐 하는 e가 돼요. 그러면 teach가 teacher가 되지. 그럼 명사죠. 여러분 여기 가르친다기 때문에 시제가 뭐예요? 현재입니다. 가르쳤다라면 과거형이죠. 기억합니까? 우리 오늘 지나간 통문장.
그녀는 작년에 영어를 가르쳤다. 그렇죠. 이렇게 통문장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죠. She taught English last year. 잘했어. Taught, teach 과거형이 됩니다. So he touches. 우리는 영어로 뭐야? Us, us. Use 해버리면 다양하다는 말이 돼. Us, us는 뭐의 목적격이요? We, we. 그렇죠? 우리의 목적격 us입니다. 그다음 뭐야? 자, 이제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이거. 모든 언어는 대문자로 시작해요. 근데 네. 그거 티치에는 왜 대문자로 하려고? 이거 언어가 아니잖아. 동서인데? 한국말 영어는 뭐라 그래? 코리안. 영어는 뭐라 그래? 잉글리시 철자를 뭐 썼어요? 다 대문자예요. 스페니쉬. 잉글리시 잉글리시 프렌치. 프랑스. 포르투기스. 자파니스. 차이니스. 오케이? 자, 주어, 동사, 아요, 이요. 자, 알맞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투야. 투는 언제 쓰더라? 이점 있어서 전달하니까. 몇 번이야? 자, 1번 1번은 문요죠. 아, 이거 엄만사고죠. 없어서 완 만들거나 사거나 구한다. 엄만사고. 그때는 엄만사고는 어떤 전치를 쓰지? for죠, for. 자, 기브는 게이브가 되죠? 센트는 뭐야? 적어요. 샌드가 센트가 되고, 쇼는 쇼드가 되고, 브링은 브러시 되는데, 이거 브링의 뜻은 가져오다. 샌드는 무슨 뜻일까요? 보내다. 쇼가 뭡니까? 보여주다죠? 보여줄 때는 it. 전에 있죠. 있죠는 뭐야? To you. 맞나요? 그런데 얘도 되죠. I'll show you my answers. 이래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해도 되는데 순서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빼집시다. 그렇죠? 이번 많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몇 번? 8번. 아예 9번. 자, 밑줄 친요 밑줄 안에 요 문장을 정정을 하라는 거죠. 자, many people은 뭐야? 주어죠. 그 다음에 give는 무슨 수, 여, 동사고요. Our school, 우리 학교, 간접, 목적어고요. 읽어봐. donation. donation은 뭘까? 돈 주는 거. 기부금입니다. donation.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했다? 우리 학교에 기부금을 준다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삼형식으로 바꾸면 주어는 똑같죠. many people 준다 말. give 뭐죠? donations를 누구에게? to our school. 그렇죠. 잘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전치사 to를 쓸수 있냐라죠. 왜 전치사 to가 와야 된다고 했죠? give가 있죠. 있어서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정리가 잘된것 같아. 자, 그 다음 몇 번? 10번. 자, please give my respect. 여러분, respect 뭡니까? 존중입니다. 존중감. 그럼 우리가 안부 물을 때, 우리 안부를 전해주세요. 막 존중한다 해주세요. 이런 말. Please give my respect. 그죠? 네, give는 있전이기 때문에. 자, 한번 그것만 외우면 다 되는 건데, 문법이 안 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게을러요. 단어 암기가 안 되는 친구도 잠깐 게으른 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준해지면 어때? 언어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겁니다. 부준해져야죠, 부준은. 시간을 굳이 마련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11번 틀리나요? 자. 자, 뭐야, 4가 들어갔죠? 몇 송이 꽃을 내 여자친구한테 어제, 어때요? 줬다죠? 어제는 어떻게,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동사는 과거를 써야 됩니다. 줬다. 자, 사줬다라는 말이겠죠? 여기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있죠는 바로, 엄만사구는 요. 왜 for가 필요한 것은 언제? for를 쓰는 것은 언제?
엄만사부. 그래서 이걸 잘 외우세요. 이번 주만 잘 되면 중간까지 그냥 쓱 가는 거예요. 별 문제 모르겠죠? 부탁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보세요. 오버가 왔어. 오버가 뭐라 그래? 엄만사. ask, 문요. 묻거나 요청하는 건 ask죠. ask 다음에 원래는 감목, 직목이 오지만 나중에 이거를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뭐 온다? 조가 오고요. 그다음 전치사 오브가 오고 그다음에 명사구 이 오브 써야 돼. 이거. 자, 이거 써주세요. 자, 이건 몰라요. 이건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어려워요. 자, reminder 봐, reminder. 이거는 상기시키다. 이건 오브예요. 이거는 수거인데 좀 외워봅시다. 수거냐면 여러 단어가 한꺼번에 같이 쓰이는 거. 하나의 덩어리로. 자, 여기서 주어도 쓰고요. remind 쓰고요. 그다음에 사람 쓰고요. of 쓰고요. 그다음에 이 사물이 오는데 이거는 대개 무슨 뜻일 것이냐면 어떤 정부나 기업, 사실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 이 뒤에. 뜻은 잘 그어, 적어라. 주어는 그 사람이 땡땡을 떠올리게 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음식을 보면 뭐가 떠올라? 뭐 어머님이 떠오른다든지 할머니가 떠오른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나로 하여금 뭐가 떠오르는 거야? 내 duty, 의무. 그러니까 딱 얘를 보면, 그녀를 보면 뭐가 딱 떠올라? 네가 해야 될 일들이 막 떠오른다. 어려운 거. 이거는 틀려도 무관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에. 14번에. 근데 이거는 리마인드는 잘 기억해야 돼. 뜻은요, 기억나게 하다, 떠오르다. 그러니까 리마인드하고 ask가 이거 같은 거죠. 몇 번? 14번? 14, 15, 16 갈게요. 자, 지금 몇 정식입니까? 주어죠? 동사죠? I-O죠? D-O죠? 여러분, reply는 뭡니까? 답입니다. 응답. 너 나한테 좀 답장, 응답. 답장 좀 보내줄래? 라니까 어때요? 저거 어차피 애플이 아니에요. 애플이. reply. reply. 자, 래플이 아니에요. replay? 네프리 아, referee는 그 심판 심판관들 되죠. 철자는 EE가 들어갑니다. 그 referee F야. The, could you send a reply? send라고 뭐 말이게 보내다는 어디 하는데 it 전에 하는데 이게 때문에 어떻게 해요? Would you send a reply to me? 이렇게 적으세요. 그는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는 he asked 누구에게? 어? 아니죠. 사형식으로 봅시다. He asked the teacher, student some question. questions. 오케이? 자, 이거 똑같이 써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삼형식으로 바꿔주고. 여러분이 해야 될게 뭐야? He asked some. 이렇게 자 처음 He asked 일단 그렇죠 some Question. question 오고요 그렇죠 of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요 문요 문건에 요청한다 오브겁니다 문요 my mother made me a cheesecake 여러분 make가 뭐예요? 네, 없어서 만든다는 엄만 사구에 해당되는 동사죠 그러면 made 쓰고요 뭐부터 하면 돼?
아, 치즈케이크 다 나오고요. 그다음 어떻게? For 위죠. 엄만 사고는 for를 반드시 써야 돼. 아시겠어요? 자, 황아씨 뭐래요? 가르치다. 이것도 it 전인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려면 Meaning is. 지식이 지식. 자, she taught me. 아이고, she taught French To me. to me. 이해하겠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계속 같은 소리 하는 거 뭐야? 있전 엄만사고 그 목록을 외워야 돼. 그거만 외우면 많은 것이 해결되는데 그거 안 외우고 고집하면 매번 틀리는 거야. 그리고 뭘또 외워야 돼요? teach라는 동사에 과거형은 어떻게 해요?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마치겠습니다. 자, 18번. 뭐야? 바또 뭐야? 엄만 사고죠? 예, ring. 그러면 일단 목적어 ring이 먼저 와요. He bought a ring Of or 보죠. for 엄만 사고는 his 포입니다. purpose. Yeah. 그렇죠? He bought a ring for his girlfriend.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엄만 사고 for 표를 외우면 돼. 그다음 19번, 20번, 아 20번 밑에 있구나. 문장 전환이 잘못된 거야. 이거 전부 다 아까 말했던 그거야. 전치사 뭐 썼느냐? Ask 뭐야? 문요 맞죠? 네. Give는 뭐야? To 있전, Send는 있전, Made는 엄만 사구 만들다 예, 보죠. 잠깐만. 결국 똑같은 얘기. 표를 외워라. 표를 외워라. 내일 모레 막 남기지 말고 그냥 다 이해하도록 표를 외워라. 22번인가요? 21번. 21번. 어법상 어색한 것. 자, gave 입전이죠. 감목직목. but 엄만 사구 for 맞죠? 수진, 감목, 직무, 맞죠? 그쵸? Can I ask you a question? 맞죠? Gave a toy? 표죠. To her sister. 그녀의 여동생에게 줬다. 이것도 그 표를 얘기합니다. 22번인가요, 그다? 자, 어법상 틀린 문장. Give me your name and address. 너의 이름과 주소를 줘. 알려줘. Built 뭡니까? 지어 주자죠. 짓다죠. 이 짓다는 어디에 해당돼요? 엄만 사고예요? 있잖아요. 없어서 엄만 사고죠. 그래서 지어준다는 것은 만들어준단 말이잖아. 그럼 뭐야? 괜찮아요. Built us a swimming pool. 그들은 우리에게 수영장을 만들어줬다. 아까 ask는 뭐죠? 문여죠? 예. 오브드가 되라. ask는 뭐야? 오브였죠. 어? 기분은요? 있전, to. 맞죠? 됐나요? 예.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아. but 뭐야? 엄만 사고, for. 있전, to. 있전, to. 있전, to. 있전, to죠. 예.